안녕하십니까. 흑록 비치옥입니다. 오늘은 또 지지산 그 개혁에서 제치했던 건데, 선수 경석으로 봐야 되나? 수질도 잘 돼 있고, 봉도 있고, 이 수석이라는 것은 이 한 점에서 모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목숨 숫자를 써서 수석이라고 하는데, 수석은 다 그 탐석을 다녀보면은 여러 종류의 수석이 나오고, 똑같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똑같은 수석이 나오는데, 이것은 참 봤을 때 참 기쁨을 느꼈어요. 이렇게 봉이 있고, 이렇게 이제 산 능색이 계곡이 흐르고, 이렇게 이제 음향이 나오고 높고 낮고, 이렇게 이제 봉이 또 하나 형성되어 있으면서, 이 한 점만 참 머리 위에 머리나 수반이 올려놓으면은 아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여론설은 이제 산수 경석, 산수 산과 물, 물이 흐르고 폭포가 물이 흐르고 봉이 있으며, 음향도 잘 돼 있고, 참 이것도 탐석을 했을 때 아주 순간적으로 기쁨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산수 경석이었습니다. 석질도 아주 좋고, 그래서 이렇게 탐석을 다 해보면 인원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, 자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것도 수마, 물, 바람, 뭐 어떤 자연의 수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뒤에도 수마 잘 됐습니다. 뒤에도 전체적으로 크기는 25cm 정도, 25cm 정도 맞지 맞고, 이런 식으로 산수 경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. 조그마한 게 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는 이제 고리 저 있고,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봉도 있고, 이쪽은 또 이제 하얗게 얼음 빙하가 그런 것도 일출 수 있고, 전체적으로 이제 화상 폭발이나 모든 분출하면서 물이 수마가 돼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, 지금 이렇게 밖에 놔둬서 그러지 모래 위에 같은데 올려놓으면은 아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수석입니다. 이것도 주리산, 지리산 그 계곡에서 어떤 2, 3년 전에나 제치했던 건데, 지금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밖에서 비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흑록 비치옥이었습니다.